그 동서와 고금 그리고 유교, 도교, 불교, 기독교까지 예외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바둑판의 천원과 같은 한 지점이 존재하는데 그것이 유가의 용어인 미발 에, 발생하기 전 미발이라고 어, 하셨는데 한 생각 이 일어나기 전. 에, 한 생각도 일어나기 전 미발은 종교적으로 이제 깨달음과 영성의 이상으로 어, 제시되고는 있는데 이발 즉한 생각과 사욕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보통 성품의 병으로 보는데, 만약 어 세속인들이 욕망, 욕심이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밥은 먹고 가족은 건사하고 공부를 성취하고 꿈을 달성하고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은 스님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예. 이게 이제 미발론, 이발론도 어, 유교에서는 아주 그냥 핵심 논쟁 거리였어요. 음, 우리 호랑 논쟁이라고 음, 있었어요. 음, 조선 후기에. 음, 그게, 저, 그, 제시되던 논의 미발 가지고. 음, 이게 이제 중용에 나오는 겁니다. 희로애락지 미발 위지 중이요. 바리게 음, 중절 위지 화라. 이렇게 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희로애락이 미발, 일어나지 않은 걸 가운데 중자라고 한다. 그 다음에 발했는데 감정은 안 일어날 수 없잖아요. 감정이 일어났는데 그 중절. 절도에 딱 들어맞게 하는 게 화다 조화로울 화자. 네, 네, 네. 그러면은 우린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음이 안 일어나도록 수련을 해야 되고 마음이 또 일어났을 때 단도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건 정확하게 우리 불교 수행의 사마따위빠사나와 같은 네, 네, 네. 거죠. 우리 명상이라고 하는 감정이 안 일어나게 선정산매를 닦는 형태로 평상시 하고 있다가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걸 어떻게 다시 관해 가지고 근본자리로 돌이킬 거냐. 그래서 이 유교의 에이 핵심 선 사상 음. 어 명상 사상이라고 한다 보면 중과화입니다 중과화요. 예 그러니까 음. 인간의 과제 상황이죠 이것은 음. 누구나 인간의 과제 상황입니다.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음. 내가 화가 났을 때. 네, 내 네. 욕망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네. 아, 이 문제가 이제 그 현대인의 네. 가장 중요한 네. 문제죠. 네. 이거 위해서 명상하고 참선하는 네. 겁니다. 그런데 네.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일어났는데 그럼 욕망을 무조건 없애고 그거 없이 어떻게 사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네. 네. 제가 예전에 제가 문학 전공했는데 네. 김수영 시인이 그런 말 했어요. 네.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네. 그곳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이런 말을 해요. 네. 네. 그러니까 진정한 어떤 성인의 현자의 네. 네. 말씀들은 보면 배격이 없죠. 배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음.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는 거를 음. 중과화. 미발과 이발 공부를 잘하게 되면 욕망이 원력이 되고, 어 그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 내나 이기적인 욕망이 아니라 이타적 욕망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가 한 생각 일어나는 것이 무심자리에서 한 생각 일어나면 그게 이타행이 되고 보살행이 되고 남에게 요익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사적 욕망으로 가지고 갈 거냐, 그한 생각의 원력과 어, 우린 불교는 원력이라 그러고, 유교에서는 입지라 그래요. 그죠? 이런 그 발심을 통해 가지고 일어나는 마음을 난 앞으로 어떻게 쓰겠다. 에, 그런 식으로 해서 어, 삼귀해 가지고 어, 하는 부분들이 이제 우리 불교의 수련이 되겠죠.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에, 모두 그 내쳐야 된다.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금욕주의자가 되지 않습니까. 예, 금욕주의는 이제 끝과 극이 만나는 겁니다. 금욕이 결국은 명예욕이 되고 말이죠. 어, 그런 그것이 오히려 극과 속이 다른 형태로 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불교는 핵심이 용사가 혼잡하고 어, 범성이 동거한다. 용하고 뱀하고 같이 올려 살고 그렇죠. 범부하고 성인이 한 집에 산다. 예, 그래서 서로 긍정하고 서로 어, 다독해 가면서 어, 서로 탕마하는데 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음. 우리 절에 사는 스님들의 삶이 내 허물을 다 드러내놓고 삽니다. 저 사람은 뭐를 좋아하고 이렇게 뭐한 알면서도 서로 어, 경책하면서 사는데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음. 욕망을 부정할 게 아니라 어, 좋은 쪽으로 자꾸 이끌어가는 걸로 어, 해야 되겠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하죠 아주 스님이 아주 그 예리하게 참잘 아울려 주셨는데 보면은 그. 그 히틀러도 채식주의자에다가 굉장히 그 근본주의자인데, 그리고 이제 그메르루주에서 수백만을 죽인 그 폴포트 같은 경우도 완전 채식주의자, 뭐 저기 저 히틀러도 독신이고 채식주의자이지만, 은 그러니까 뭐든지 어떤 그 금욕과 또 극단이 또 이렇게 에, 에, 통해버리고 그런 모습을 보기 때문에 어떤 스님의 말씀이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아까 김수영 씨까지 이렇게 보지 문학 문청으로서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그, 그, 그대로 말씀이세요. <laughs> 욕망이여 입을 열어라. 그 속에서 사랑을 발견하겠다. 네. 그 속에 아, 자비가 있다는 거예요. 예, 예. 아주 대승보살의, 우리 김승희 예, 시인이 대승보살의 시를 부셨네요. 다시 보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